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자, 이것도 이거 사기극 같은 게, 이 정권은 늘 사기를 치니까 사기죠, 사기. 잘 봐야 되는 게,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WTO에서 승소했기 때문인데, 최종 승소했습니다. 근데 그렇죠. 생산물 자체로 승소한 게 아니고, 오염수 처리 문제가 불확실하다. 생태계 문제라면. 요 문제로 가지고 승소했기 때문에, 그게 무너지면, 이제 일본이 수입하라고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려요. 근데 지금 그 오염수 차라고 와서 어쨌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대로 뭐 잘하고 있고 뭐 배출해도 된다 이런 말이 한국 쪽에 나오는 순간에 WTO에서 승소했던 근거가 무너지거든요. 그럼 일본은 그냥 우리한테 수입을 요구하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럼 끝나는 우리가 거예요, 끝나는 반대할 수가 없거든. 요것들이 그렇게 다 짜놓고 와가지고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. 수입하지 않겠지 먼저. 근데 일본이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. WTO 문제 때문에. 그런 식으로 판을 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지금. 예. 예.